렘넌트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편안하게 앉아서 입은 다물고 코로만 호흡해요. 성삼위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안녕 얘들아,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래, 난 렘넌트 다윗이야. 나는 이곳에서 양을 지키는 목동이야. 내가 여기 내가 있는 곳에서 양을 지킬 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양을 지켜. 여기 모인 너희들처럼 말이야. 교회에 와서는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는 기도 수첩으로 예배드려. 진짜 진짜 신난다구. 그리고 얘들아, 여호와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셔. 너희들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알겠지?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디서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는 믿어요. 어? 뭐야 뭐야? 무슨 소리야? 사자잖아!
이 사자가 찾아왔어. 어떻게 하지? 나는 내게 맡겨진 양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저 사자와 싸우겠어요. 너!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인증사진 찍어야지. 이건 또 뭐야? 곰이잖아. 어떡하지? 그래, 곰, 내가 오늘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내 양을 뺏기지 않을 거야. 에라이 탁! 내가 이겼어! 신나니까 음악 주세요! 사무에라, 사무에라. 네, 하나님.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 보내겠다.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명의 왕을 보았느니라.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니 너는 그 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네, 알겠습니다. 충성! 아니십니까? 아니, 이 저희 집에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세, 당신의 아들들을 이곳으로 불러오시오. 아들들이요. 아들들아! 어서 모여라! 아이고, 이야, 잘 생겼네. 역시 큰 아들이야. 하나님, 바로 이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울 자가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아, 그의 생김새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야, 너 아니다. 가라, 가. 하나님, 이 아들은요,
아니다. 그럼 예? 아하. 그럼 예? 아하. 이세, 이세, 혹시 여기 있는 아들들 말고 다른 아들 있습니까? 막내가 하나 있긴 한데 걔는 저기 멀리서 양을 지키느라 여기 오지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로 이곳으로 보내시오. 막내 아들아, 여기로 오거라. 빨리 온다. 내가 택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니 너는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다윗은 원래 뭐 하는 애였어요? 양치는 목동이었죠. 그런데 이건 밖에서 사람들이 볼 때야.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는 아까 뭐라 그랬어? 하나님 뭐랬냐? 왕으로 본 거야. 하나님이 볼 때는 왕인 거야. 어떤 왕?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끄는 왕으로 본 거야. 아니 양치기였는데 하나님 볼 때는 아니야. 하나님 볼 때 뭐랬냐?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너는 가서 기름을 부어라 이런 거야.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은 그냥 어리고 나이가 어리고 키도 작고 힘도 약한 아이가 아니라 세계복음을 렘넌트로 하나님 보시는 거야. 자, 따라서 합니다. 전부 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이 세상 살리 렘넌트다. 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사자를 어떻게 이겨? 그런데 다윗은 사자를 이겼어. 이 사자가 양을 물고 가면 사자를 가가지고 사자 죽인 다음에 그 입에서 새끼 양을 건져왔대. 양을 안 놓쳤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그런데 곰도 이긴 거야. 나중에 뭐라는 줄 알아 다윗이?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거야.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 전부 다 두 손 들어보세요. 두 손 다 들고 따라서 합니다. 전부 다 따라 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려울 때든 힘들 때든 유치원에 갈 때든 어린이집에 갈 때든 아니면 우리나라 말고 해외를 갈 때든 우리 렘넌트도 꼭 기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다윗은 이렇게 말해. 뭐랬냐? 나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 꿀보다 송이 꿀보다 더 달아. 이런 렘넌트였어. 여러분도 예배 드리는 게 좋아요? 말씀 듣는 게 좋아요? 다윗은 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가는데 뭐라 그랬냐? 내 발에 등이요. 내 발에 가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내 발에 밝게 빛나는 등이래. 그리고 뭐라는 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가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캄캄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내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 여러분은 기억해야 돼. 어두운 가운데 흑암 가운데 사람들은 빠져서 망해가고 있어. 그때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 언약을 기억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언약을 전달하는 렘넌트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그리고 이 언약의 비밀을 전 세계에 증거할 렘넌트로 바로 나를 부르신 거. 이게 바로 우리의 비전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꼭 붙잡은 사람 다윗은 양치면서 기도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사무엘이 찾아와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야. 기름을 부으면서 뭐라 그래?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다윗이 있는 곳에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양을 지켰어요. 우리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적 서밋에 도전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전 세계를 살릴 꿈을 꾸는 전도, 성령 충만과 지력이 임하도록 기도해요. 이 세 단어를 따라 써보아요. 그럼 오늘도 예배 서밋 도전 성공! 네!